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요 아이들 시집 보내기 전에 영상 한번 담고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. 제주에서 여기 광양으로 시집 와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우리 친구에게 요 제라늄 제니를 갖고 싶어 했거든요. 또 얼마 전에 또 친손주도 보고 축하도 드리고 싶고, 이렇게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, 보기 좋은 친구랍니다. 저도 여기가 타지다 보니까,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. 좋은 일, 슬픈 일 함께 할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답니다. 그래서, 제니랑, 전에 녹영을 제가 하나 만들어 준다는 걸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. 그래서 녹영이랑 두개 만들어서 보내기 전에 또 제가 요 삽목해서 키운 애라 정이 들었던 아이라 보내기 전에 영상 하나 찍어 봅니다. 요게 하늘하늘하니 이제 이쁘게 자리 잡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가서 잘 살길 바래 보네요. 얘들 엄마의 모습은 그제 영상에도 잘 보셨을 거예요. 녹영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제 녹영요. 다이소 그리분에 제가 이렇게 벽에 낑낑거리면서 달아둔 여기 구멍이 두 개밖에 없어서 여기 구멍 뚫어서 걸어놨던 그 녹영분이 이렇게 풍성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요 한두 개 섞인 색감 있는 아이들도 예쁘죠? 그리고 요 꽃도 보여드릴게요. 요꽃좀 보세요. 꽃이 요렇게 귀엽고 앙증맞게 핀답니다. 은은한 향기도 있어요. 근데 지금은 꽃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. 늘어지는 거, 단정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요 녹영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, 저는 벽에 하나쯤 걸어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. 제 생각이고요. 이렇게 러브체인이랑 둘이서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이 러브체인이 굉장히 오래 키운 아이죠. 또 나눔도 잘라서 나눔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이 진짜 순한 아이거든요. 여기도 이 오래된 분이에요. 이 다이소에서 사셨던 분인데, 여기서 그냥 저는 분갈이도 못 해주고 이렇게 오래 살고 있습니다. 자구도 잘 내고 하트 모양이라 너무너무 사랑스럽죠.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두 아이 보여주면서 여기 봐요. 여기 흑성분이 있으니까 꽃이도 잘 되고 있습니다. 여기 방그늘이에요. 완전 벽 쪽이니까. 그래도 요 아이들, 이 꽃이 된 아이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죠? 이거 봐요. 얘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얘들이 물을 좋아해요, 또. 제가 물 주기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. 꽃이 조금 성장하면 꽃을 보여주거든요. 여기 보세요. 이렇게 곁가지를 이렇게 많이 내고 있어요. 얘들도 그냥 가만 놔두면 얘들이 길게 한 줄만 계속 자라거든요. 근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잘라주면 잘라준 자리에서 이렇게 곁가지가 나와서 더 풍성하게 키울 수 있답니다. 천리향 분갈이 안에 지금 자리 잘 잡았습니다. 하나는 당근마켓에다가 제가 시집을 또 보냈습니다. 천리향 3개 9천원 주고 사왔는데 천리향 값은 뺐습니다. 오늘 날씨 좋아요. 여러분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
감사합니다. 늘 날씨 쌀쌀해지고 있으니까 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 잘 챙기세요. 감사합니다. 오, 시집가요. 당근마켓으로 시집간답니다.